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 미스터 윤입니다. 이곳은 해발 4000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로 알려진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즈입니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볼리비아 공항에 도착을 하면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입국할 때 볼리비아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짐을 찾고 나갈 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기내에서 미리 주지 않기 때문에 도착하면 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라파즈는 도시 자체 해발이 높은 곳인데요. 특히 이곳 공항에 있는 지역은 평균 해발 4000m의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곳 공항 인근의 마을들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라파즈 시내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행정기관은 해발 3509군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잇는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좁기도 하지만 특이한 지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교통체증으로 시달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케이블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케이블카를 타러 이동 중입니다. 이곳은 라파즈의 11개 케이블카 노선 중에 마라도루역인데요. 각 노선마다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는 방법은 우리나라 전철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노선이 11개나 되기 때문에 목적지를 잘 보고 타셔야 합니다. 이 노선은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한 칸에 보통 8명이 타게 되는데요. 한쪽에 각각 4명씩 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탈 구간은 미라도르역을 출발해서 이르빠비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중간역인 델 리베르타 도르역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이곳은 꽃다우마역인데요. 아랫부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쓰여진 거 보이시나요? 큰 글씨로 쓰인 것은 현지 원주민 언어이고 아랫부분의 글자는 스페인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좋은 공기라는 뜻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이는 라파즈 전경 멋지지 않나요? 케이블카 하면 대부분 관광용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라파즈 시내를 관통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지상에서 보는 라파즈 시내 전경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